박근혜 퇴진 광주 전남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정치권에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초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올겨울 남해 바다에 극심한 저수온 현상이 예고됐습니다. 양식 어류들의 동사를 막을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세계무역기구의 보조한도 밑으로 떨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